온천 마을에 그런 온천 컨셉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고 있습니다. 온천 즐기기. 시야가 보이긴 해. 아니 네,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출발할 때? 아 뭐 비 오는 날에 온천 개방시켜놓고 비 주적주적 하는 거 보면서 온천하면 좋지. 10분 전 비 올 때는 오히려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역시 말이 씨가 됐나 봅니다. 진짜 이 구간 지날 때는 오금이 저려오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 달라져. 그래도 다행히 5분 정도 달리니 날씨가 개었습니다. 내일로 써도 되겠는데? 진짜로 진짜 사람 하나 붙잡고 영상 보여주면서 방금 상황이 5분 전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텔 내에서 아이들 튜브를 제공하고 있어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작은 튜브는 처음이다. 브라이프예요. 오. 메조미도 마음에 드나 보네요. 이제 두근두근 숙소 언박싱의 시간입니다. 짠. 오. 어째 날이 갈수록 반응도 아빠를 닮아가는 딸입니다. 요. 방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이었고 줘봐. 이 야외로 연결되어 있는 테라스로 나가보면 이야 온천수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욕탕이 있습니다. 이거 물 언제 채워 근데? 지금 들어오자마자 채워야 되는데. 아 진짜? 그래야지 한 10시쯤 쓸 수 있겠는데? 아무튼 한 켠은 이 숙소의 하이라이트. 이 마사지 베드가 굉장히 히트지 않나. 역시 한국식 욕탕에 이 마사지 베드가 빠지면 섭하죠. 그리고 이제 테라스로 나와서 와우 좋은데? 날씨가 화창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구름이 걷혀가는 느낌도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또 굉장한 점, 앞서서 제가 야외 욕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와우 이렇게 전면에 창문들을 열어주면 굉장한데요 이거? 앞쪽이 뻥 뚫린 채로 온천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물을 받아봅시다. 야, 금방 채워질 것 같은데? 걱정과는 달리 수압이 강력해서 생각보다 빨리 물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거 때밀이 한번 꺼내봐. 때밀이 숙소에 묵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때밀이가 있는데 초록색이 아니야. 아, 적어도 노란색이길 바랬는데 핑크색은 조금 섭섭하네요. 지금 얼마나 찼어? 이거 많이 찼지? 이 정도면 매점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오! 메조미 말고 개종이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빡세게 운동했나봐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힘을 안 줄 수가 없죠. 여기 온다고 막 등 운동한다 하지 않았어? 네, 사실 오늘을 위해서 세 달 만에 옷걸이에서 옷을 치우고 턱걸이를 조지고 왔습니다. 숨 쉬어. 너 앞에는 모자이크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돼. 턱걸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튀어나온 뱃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욕탕에 먼저 들어가 보는 이너 아가씨. 호다닥 나오는 걸 보니 조금 뜨거운가 보네요. 이제 느긋하게 온천욕을 즐겨보려 했는데 설레요? 개방된 창문을 통해 말벌이 들어왔습니다. 지 혼자 살겠다고 문 닫고 들어가버린 마네씨. 뭐 벌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물놀이나 즐깁시다. 둘만 재미나게 놀고 있으니 부러웠는지 주문하신 바나나 우유랑 달걀 나왔습니다. 온천 국룰 세트를 바리바리 싸들고 꽃기로운 마네씨. 네, 오늘 마사지할 때 사용하려고 세부에서 사왔던 돌을 챙겨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대야에 달걀을 치던 메조미의 눈빛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눈치만 빨라져서는.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최근 잠수를 깨우치게 된 메조미가 제게 수중 가위바위보를 신청했습니다. 누가 이겼어? 가위바위보에 이겼으니 아빠 등 마사지를 해준다는 메조미. 그래서 열심히 마사지 베드에 물을 뿌리는 중인데 메조미가 사장님이잖아. 사장님이 일하기 귀찮으신가 보네요. 자, 좀 사장님 마사지 시작해주세요.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두드려주시는 사장님. 시원한데? 근데 의외로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아니 근데 알바생이 왜 물고문을 시키네요. 그디 가져온 돌까지 사용하며 수고해주신 사장님에게 마스크팩을 들여 휴양을 즐기게 해줬습니다. 치킨 먹으러 갈까? 그래 치킨 먹으러 가자. 치킨 원하십니까? 짜잔. 해서 치킨집에 치킨방 골뱅이 무침을 주문해놓고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편의점에 들려 주전부리를 사기로 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식을 골라오는 메조미. 나 이렇게 두 개만. 흔치 않은 기회에 신이 날 대로 났네요. 안녕하세요. 아까 골뱅이랑 반반 전화 주문했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가 수안보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집이라고 해가지고 네. 소문 많이 났어요. 이게 사실 어느 가게에 들어가든지 치는 기본 멘트인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 진짜 맛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포장을 받아 숙소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씻을 때는 비 한 방울 안 오더니 그니까 이게 뭐야? 씻을까 좀? 그래
머리 없어지는 거잖아. 맞아. 산성비, 산성비. 아빠 머리 없어지면 어떡해? 뭐 어떻게 손해보는 건 너네들인데. 대머리 빡빡이랑 맨날 다녀. 내가 대머리 되는 게 나아, 너가 대머리 되는 게 나아. 너가. 와, 한채 고민 없네. 이렇게 보니 매조미의 나만 아니면 돼 주인은 저를 똑 닮았네요. 아무튼 피를 뚫고 무사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 이거 튀김 이거 맛있겠다, 치킨. 이게 치킨 반말인데 와, 양이 엄청납니다. 와, 양 이거 그냥 골뱅이 하나인데? 이게 내 주먹만한데 하나가? 야, 골뱅이 무침도 양이 실하네요. 거두절미하고 술 한잔 따르고 얼른 먹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운전 후에 온천 목욕하고 마시는 술, 이건 귀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음식을 먹어봅시다. 촬영하느라 고생한 마네씨 먼저. 골뱅이가 심상치 않은데? 그래? 유독이야? 부드러워. 그치? 이게 참 알잘딱하게 새콤 오동통한 게 아주 일품이고, 치킨도 옛날 치킨 느낌으로 맛깔나서 아주 맛나게 잘 먹었습니다. 잘 자. 잠깐만 이것만 보여주면 안 돼? 솔미미미 파. 나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이거 안 자던데? 자자. 잠시 후. 잔다 잔다. 자자. 매주미가 잠들면 같이 목욕하기로 해놓고 깜빡 그대로 잠들어버렸네요. 기침 소리에 잠깐 뒤척인 매주미지만 다행히 깨진 않았습니다. 불이 왜 이렇게 밝아져? 지금 이게 불을 켠 게 아니고 현관 센서 등인데 눈 뜨자마자 온 세상이 새하얗길래 뭐지, 섬광탄 맞은 건가 싶었습니다. 따뜻한가 아직? 나한테? 다행히 물이 아직 뜨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아니, 야, 이거 못 써 이러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개정맨이 있잖아요. 이미 이쪽 가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 못 쓴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다 보여. 너무 크면 가릴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네요. 뭐 아무튼 둘이 적당히 온천욕을 즐기다가 마네씨가 마사지를 해준다길래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오, 이 기침이 너무 이상한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숭해서 그냥 대화 내용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바꿔서 제가 마네씨를 해줬는데 엉덩이만 집중적으로 하네. 다음날 오전 8시인데 배가 고파 일찍 퇴실하려 합니다. 잘 놀다 갑니다. 지금 가면서 휴게소 들려서 갑자기 먹고 싶은 거 먹자. 안녕. 아빠 머리가 근데 왜 그래? 폭탄 맞고 왔어? 약 10분가량을 달려 가까운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소세지? 그냥 소세지. 매주미는 소세지가 먹고 싶다고 해서 소세지를 사주고, 저희는 푸드코트에 들어와서 음식을 시키려 했는데 지금 이 종류가 이거밖에 없나봐. 예, 너무 일찍 와서 시킬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그래서 그냥 라면 하나에 밥 말아서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며 포장해온 햄버거를 먹고 낮잠 한번 때리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